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이라 불리는 이곳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 27층 건물의 아래층엔 대형 상가가 있고 위층엔 782세대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 네오스퍼 건물입니다. 21년 전 상가 소유주들이 장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야, 근데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폐기물이지 뭐.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뭐야, 4층에서 내려고. 상가 내부에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21년 전 칸칸이 나뉘어 음식들을 팔았던 지하 1층. 그러나 지금은 상가들의 구획조차 없이 모든 것이 철거되고 허허벌판 같은 상태입니다. 유미 씨는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네오스포에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망이 밝다는 소리에 상가 2개를 월세 100만 원씩 추가로 임대해 총 상가 3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투자했던 상가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1996년 부산 최대의 의류상가 네오스포가 들어선단 분양 광고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이 내려오고 부산의 최초의 의류도매 상가라고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초대형 상가, 복합 뭐 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이제 두산타워 서울에 있는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1112명이 상가를 분양받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으로 상가가 구성됐는데요. 그 면적이 약 2만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당시 초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영업을 잘 해오던 곳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상가 전체가 한날 한시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오늘 갑자기 네오스포에 불 꺼졌대.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쫓아갔더니 깜깜해요. 네오스포 상가 5개 층 전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몇 시? 그 후 네오스포 상가의 문은 닫혔습니다. 멀쩡하게 장사하던 상가가 단전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단전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에 물어봤습니다. 2002년 9월과 10월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해서 단전이 됐다는 것. 2002년 11월 단전 이후 결국 네오스포 상가는 암흑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네오스포 상가는 분양 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인 남종훈 씨. 네오스포 건축사업 초기 시행사 남화건설의 대표입니다. 네오스포 건축의 사업 주체는 남화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 시공사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입니다. 1995년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상가의 종목은 전자에서 의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시공사에게 분양사업을 위임하고 추후엔 사업권 전체를 위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은 남아건설과 시공사가 4대 6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대표에게 법원에서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남아건설의 명의와 소유권이 모두 넘어간다라는 것. 남 대표는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 대표 몰래 서류가 만들어진 점이 확인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거는 뭐 내 거 뺏어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고 보입시다. 수익금 정산을 하기 위해 남 대표는 다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고 10개월 뒤에 네오스포 상가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심을 했죠. 감정을 하겠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너가 이거 상가 같이 하락을 시키려고 너가 고지를 하는구나. 이러한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림산업은 어떠한 입장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 측은 남아건설의 주장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법원 판결로도 입증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보니 고의로 단전을 했다는 남 회장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 꺼진 네오스포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층에 전시된 자동차들, 상가 1층에선 중고 자동차 매장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우리가 계약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원 계약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달서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내 차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업 중인 매장을 찾아가 임대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차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다. 저희들은 이제 대충 어디가 묶고 저희들 계약한 부분에 어디라는 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금지 고가를 놓아서 자신들이 임대한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네오스포 상가의 분양률은 47%, 미분양률은 53%였습니다. 당시 사업 주체인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미분양분을 떠안게 됐는데요. 주로 1층과 4층에 미분양분이 많았습니다. 해당 층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전기를 복구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현재 스크린 골프장과 애견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4층에서 영업을 하던 스파는 현재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4층 상가를 분양받았던 김명희 씨 부부. 웨딩 액세서리와 가발을 판매했는데 영업 중단 이후 몇 년 뒤 본인들 상가 자리에 스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금에서 이제 저희 우리가 영업을 하게끔 승낙을 했으니까 10%를 주세해가지고 10%를 이제 주기로 해가지고 10년 지나도록 앉아서 다시 10년째가 무효가 되니까 다시 재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스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저희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불법으로 동의도 안 받고 그걸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건조물 침입죄가 되거든요. 돈도 안 주고 한 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건조물 침입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벌써 13년이나 지나가지고 공소권 없으므로 사기죄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혐의 없음 결정됐는데 어떤 구분 소유자들은 자신의 상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성복, 아동복을 판매했던 2층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가 구획은 없어지고 여러 행사들이 열렸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식장 할 때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소유주분? 못 받았죠. 뭐 임대료를 조금 일부 받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임대료도 못 받았어요? 네, 이름도 없었어요. 경상남도 양산의 한 떡집. 네오스퍼 상가 1층 소유주인 이동림 씨. 영업 중단 후 그는 중국집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건축 현장 막노동 등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우리 아파트를 샀어요. 아 거기 네오스포 아파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엔 딸새가 나왔으니까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 애들이 둘이었고 초등학생인데 그러다가 영을 보나 딸새가 안 나게 부부 갈등이 있어요. 아. 한 3, 4년 그러다가 결국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 재산도 가정도 산산조각이 난 후 네오스포를 잊은 채 살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매해 두 번씩 나오는 재산세 때문. 지금 이게 또 너무 많다. 깎아달라 깎아준 게 이거라며. 아 그러면 이거 토지에다가 재산세까지 이거 건축물까지 하면 두 개 합하면 거의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가고 건축가 가고 현장에 가보세요. 이 재산도 너무 많다. 자기들이 최대한 깎아준 게 이거라. 하나 둘씩 모여드는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 단전으로 비롯된 폐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도 나누고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단전되고 나서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지금 모든 고통의 시작은 단전. 단전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일까? 구분 소유자들은 어떠한 절차로 단전이 진행됐는지 한국전력에 알아봤습니다. 한전에서는 두 달 분 전기 요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네오스포 측과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기 공급을 정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안전 예고 통보가 2002년 11월 12일에 처음 왔는데 단전이 실행된 것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단전을 이렇게 빨리 예고 통보 후에 실제로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없죠.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유예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단전이 됐을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그 메모를 보면은 거기에 뭐 시설 담당 차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또 뭐 관련 사람 몇 분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가 봐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 끊어요. 어차피 그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며칠까지만 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한 발 물러 나가지고 약속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가정집도 그래야 하는데 작은 상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아 이제 뭐 전기요금도 납부 못하고 보증금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 체납액은 두 달분 약 1억 7,300만 원.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은 체납된 구체적인 액수와 체납 요금 독촉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날이던 그 전이던 한 번도 아무도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고를 안 했어요. 단전을 막는다면은 상관이 놔놓고 이러니까 관리비를 얼마 안 돼서 4시 아니면 단전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 없이 단전 딱 돼가. 상가 소유주들은 관리법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시 시행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단을 소유주들이 구성하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쭉 하면서 미분양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유권의 50% 이상을 뭐 대림 쪽에서 사실상 이제 행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관리단은 그쪽 의사에 따르게 돼 있죠.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하나 상가 영업이 안정화되기 전인 초창기에는 보통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단전 당시 시행사였던 대림산업은 상가 단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것일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미납액이 41억 원에 달해 운영이 어려워진 네오스포 관리법인을 돕고자 17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개장 초기 3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행사들은 구분상가 53%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제대로 냈을까? 단전 이후에 자신들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대림산업은 단전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양 당시 구분 소유자들은 분양금하고 별도로 개발비를 평당 100만 원씩 냈습니다. 개발비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홍보 및 관리비 보증금 등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상가 소유주들은 개발비를 대림산업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소유주들이 냈던 개발비를 모두 계산해보면 약 75억 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개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됐는지 전혀 모른다. 아무것도 없고 서류에 우리한테 공지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가를 개발하고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뭘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상가를 또 활성화도 되기 전에 단전을 시켰으니 제대로 꼽혀보기도 전에 그냥 다 진 거예요. 단전 위기 당시 개발비는 투입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네오스포 상가 내부에 혹시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진 않을까? 초기 네오스포 관리법인의 서류들이 상가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문서를 보게 됐는데요. 네오스포 상가 개발비 횡령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횡령죄 선고 우판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2001년 네오스포 상가에서 개발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문이었던 것. 우리는 대림산업에게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납부받은 개발비 내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DLENC는 당시 개발비는 한일합섬과 공동 관리하다가 네오스포 관리법인으로 모든 자료와 함께 이관하였고 이후에 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 75세 김명숙 씨.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시장 일을 해서 모은 5천만 원. 50대에 처음으로 마련한 상가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벌이가 없어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청춘이에요. 내 탐이에요. 남들은 몇 천만 원을 우습게 보지만 나는 내 거라는 게 참 없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내 거라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되돌려 받을 수만 있으면 제 목숨 다하도록 제 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기원의 기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소유자들과 대림산업의 만남 자리를 주선했던 부산 진구청.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기업과 소비자 내지는 기업과 시민 이렇게 따진다면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사안은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네오스포 상가와 함께 분양받았던 소유주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 채 상가 밖으로 내몰린 네오스포 소유주들은 21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